쿠팡 이츠를 등록해서 나 동영상 교육까지 다 마친 상태인데 처음이 힘들어. 처음이 첫 배달이 힘들어. 오빠 택배 같은 거한 번도 안 해봤지? 배달. 나 퀵이나 뭐 택배 배달 알바 같은 건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. 나 옛날에 해봤잖아. 퀵 했었잖아. 서류 같은 거 오토바이로 뭐 사기당하긴 했었지만 대충은 알거든 느낌은. 근데 요즘 온라인으로 원체 잘돼 있어가지고 편하더라고. 자기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할수 있으니까. 그래서 오늘 하루는 2인 1조로. 왜냐하면 곽배우가 길치 아, 나 떨려, 떨려, 처음이라 떨려. 저 길치여가지고 길치가 쿠팡 이츠를 어떻게 한다고. 난 진짜 환장하겠네. 이거 교육받고 한번 배달 나갔다 오면은 2만 원, 2만 원. 2만 원 번다고. 그거라도 벌어야겠다고. 내 가방이 5만 원이야. 그 동영상 교육 받으면 2만 원을, 교육비 2만 원을 준대. 근데 배달 한 번이라도 나가야지 그거를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는 거야. 등록한 통장으로. 그래서 허배우가 오늘은 이제 첫 배달이니까 함께 해준다고 해서 용기 내서 나가보려고 합니다. 이제 어플 딱 켜고 해봐야지. 요거 요거. 오프라인 오프라인이 온라인 그래서 하면 시작인 거야 진짜로. 배달 시작 전 안전모를 인증해 주세요. 번만 하면 되는 건가? 매일 해야 돼? 물론 왜 해야 되나? 1일 이내. 뭐야, 지금 못 나가는 거야? 뭐야, 보유 여부 검증. 이게 미리 해줬어야 되는 거네. 이건 유튜브에서 못 봤어? 아, 나 이거 시작 전에. 아, 지금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. 아, 진짜. 세팅 다 해놨는데, 뭐. 여러분, 쿠팡이지. 아, 이건 왜 유튜브에서 안 아, 알려줘? 나는 이게 안전모가 매일 한 번씩 이거 배달 시작 전에 체크하는 줄 알았거든. 근데 이거 한 번만인가 보네. 그러니까 안전모가 있는지 검증하는 거잖아. 지금 나가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이거 뭐야? 그러니까. 진서가. 오늘은 그럼 이렇게 끝! 아, 이게 뭐야? 그래도 아쉽잖아. 딱 지금 나가서 지금 날씨도 좋고 딱 나갈 그런 마음이 딱 있었는데. 완료됐어, 완료됐어. 완료됐어, 완료됐어, 완료됐어. 완료됐어, 완료됐어. 완료됐어. 완료됐대, 완료됐대. 바로 되네. 아, 아휴. 휴. 아, 가볼까요? 두근, 두근. 우리 동네에서 할 거지? 3. 월요일 7시 반. 저녁. 콜이 올지 안 올지 한번 보죠. 처음이잖아, 우리. 지금 오면 오빠 당황하지 말고 바로 나가야 돼, 우리. 없네, 연락이. 이 바로 오는 게 아니야. 대기 타야지. 잠깐 대기하겠습니다. 대기 행복합니다. 오빠한테 안 주는 거 아니야? 콜을 오빠한테 안 주는 거 아니야? 오호호! 멍이야. 단콜로 와. 네 소식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. 땅코 땅코 여기서 인사해. 땅코 여기. 그렇지. 땅코 이리 와. 하면 코코가 오는 신기한 마술. 이리 와 코코. 대기 대기 코대기 코코 인사. 코코코코코. 아 미안. 며칠 전에 이거 오빠 돈으로 산다 했을 때 내가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좀 후회하고 내가 이걸로 너 이쁘게 많이 찍어줄게. 있어. 오빠! 아니, 투자한 만큼 내가 많이 찍어줄게. 다, 나는 이거. 어이구, 맞다. 왔다 왔다. 5,300원. 어째서? 호세야다, 호세야. 아니야? 되는 거 아니야? 야, 이거 걸어서 갔다 왔는데, 나 일단 걸어서 갔다 올까? 아니, 우선 나가야지. 우선 나가야지. 그때는.
웃겨져.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 음악 만들고 있을 거란 말이야. 갔다 오겠습니다. 나 일단 걸어가서 받을게. 진짜 아까워. 가야 될 지역이 어딘지가 중요해, 오빠. 그 지역은 아직 안 나왔어. 안녕하세요. 쿠팡이츠요. 아, 이거예요? 짠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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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
되겠다. 재밌다. 재밌냐? 어. 차보다 오토바이가 빠른데. 그렇지. 여기서 좌회전. 여기? 어, 여기, 여기. 전문가처럼 보여야 되니까 가방은 계속 메고 있어요. 배달이요. 오케이. 할게요. 와, 5,300원. 왜? 돈 벌었어. 돈 벌었어. 나도 돈 벌었어. 우리 같이 벌었어. 뭐 혼자 할 수 있겠어?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이 배달은 쉽잖아. 근데 조금 더 가지고 이 남은 거 빼고 할 수가 없어. 미리 여기서 빼고 음식 빼고 내가 이렇게 주는 거야 뭐든. 어쨌든 첫 배달은 성공. 성공. 5,300원 비싼 거 그지? 아. 이제 9시 넘어서 할 때부터 나와. 아니 이거 거리, 거리. 아 거리 때문에? 어. 아 거리 먼 거였어? 어. 오빠 멀었는데 우리 좀 끼 좀 잘 오지 않았어? 잘 왔지. 우리 빠르게 왔지. 동네 길 아니까 느낌 아니까. 아 허진아랑 드라이브도 하고 좋네. 어쨌든 성공! 성공! 근데 이거 자전거 배달은 이 정도 거리 빡세겠다. 아 너무 힘들지. 자전거는 좀 힘들 것 같아. 최소 오토바이야. 그치? 하도 이 시간에는 막히고 오토바이 밖에는 답이 없어. 그래도 오토바이 제일 많이 하긴 하는 거야. 네,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물건 받는데 손 안 달라고 하는 게 느껴져. 아 그래? 어. 나도 조심하긴 하는데. 그래서 요즘은 띵동 누르고 바닥에 놔두고 가는 경우 많잖아. 이게 배달 요건에도 뭐 써 있잖아. 아무렇지나 안 되면 바닥에 두고 와야 돼요. 내가 일부러 밑에 받치고 위에 잡을 수 있게 줬거든. 살피더라고. 어디 잡을지. 여러분, 허진아가 이렇게 운전을 잘합니다. 나 태우고 다니면서 더 늘었어. 행복합니다. 근데 보니까 근처에 있다고 다 콜이 뜨는 것도 아니래. 근데 아까 뭐야? 첫 배달이니까 좀 쉽게 해준 거 아닌가? 잘 모르겠어. 여기? 여기에 뭐 없나 봐. 조금만 있다가 여기 보고 가자. 집에 가자. 여기 뭐 없네.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게 있으면 여기서 다들 되게 탈 거 아니야.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. 일단 집에 가자. 가자.
그만할 거야? 몇 시인데? 만족이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8시 반. 12시까지는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? 진짜? 그렇게 오래? 나랑 생각이 달랐구나. 그냥 오늘 이거 하나만 하고. 코코야, 돈 벌었다. 엄마 아빠. 돈 벌었다. 너무 반가워. 혼자 너무 이렇게. 너무 오랜만에 혼자 있었어. 너무 반가워. 배달 갔다 왔더니 코코가 난립이다. 재밌었어. 재밌었고. 오늘은 배달 한 건에 5,300원을 벌었습니다! 예! 거기다가 교육비 2만원까지 하면 오늘은 배달 한 건에 25,300원! 예! 빨리 맥주 사줘. 어서 먹은 걸로. 내가 운전했으니까. 아니, 근데 나는 이걸 하는 게 맥주 값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. 오늘은 도와줬으니까. 오늘 도와줬으니까 오늘 맥주 살 수 있지. 오늘 맥주 사야 되지. 다음부터는 그 돈을 안 먹을게. 난 사실 저는 사실 테크 유튜버 꿈남으로서 전자장비를 내 용돈으로 사기 버거우니까 그걸 살려고 시작하려고 한 건데 허진아 씨 생각은 좀 다르더라고요. 생활비로 가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. 예! 그 운전하시는 모든 여러분 안전하게 배달 하시길 바랍니다.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본격적으로 한다면 보호장구를 더 착용하고 할 거야. 자, 아무래. 자, 곽진석의 더프라이! 이것도